아버지의 뒷모습. 서수옥. 얼마 전 부모님 임시거처를 정리하며 텅 비어버린 집을 보며 부모님의 숨결을 느껴봅니다.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공간에 아버지 냄새 배인 담요 하나 찾아들고 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. 요양원에 두 분을 모셔놓고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, 코로나19로 면회도 안 되고 유리문 앞에서 서로 바라만 보며 유리창 넘어 손을 대고 눈 맞춤만 하고 울다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. 거대한 능선처럼 큰 산처럼 보이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젠 길 잃은 어린 양 같아 애처롭기만 합니다. 치매로 모든 신이 나 있는 엄마, 불만스럽고 적응 안 되는 불편한 아버지,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,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서럽고 무섭기만 합니다. 언젠간 나도 저럴 텐데, 몇 해 뒤에 내 모습일 텐데, 아버지의 뒷모습에 생기가 돌면 좋겠습니다. 옛날 그 산처럼 당당하게, 푸르게,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하게.